여러분 안녕, 지향군 빠망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고 꽃이 피었네요. 봄이 왔으니 진안으로 봄꽃 여행 떠나면 너무 좋을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 벚꽃 구경 떠나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벚꽃 구경을 안 하고 지나치자니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빠망이가 준비했습니다. 봄의 절정이 무르익어가는 진안고원의 벚꽃길을 오늘 제가 생중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볼 곳은 마이산 벚꽃길입니다. 전국에서 개화 시기가 가장 늦긴 하지만 고원지대의 특성상 큰 일교차로 인해 일시에 개화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럼 지금 마이산 벚꽃길 상황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특파원 나와주세요. 저는 마이산 남부에 살고 있는 이양 박창진입니다. 지금 마이산 남부는 벚꽃이 만개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마이산 하변지에 오셔가지고 오류를 타시고 마이산 탑사까지 15분 정도 가시면 마이산 탑이 있습니다. 탑사에 가면 더 좋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이가 75인데 이렇게 빨리 벚꽃 피는 시기는 처음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약 한 2주가 빠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가시면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네, 현장 소식 감사합니다. 다음은 진안 용담호 벚꽃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큰 다목적 댐인 용담댐은 진안군의 한 개 읍 다섯 개의 면을 숨을 시켜 만든 거대한 담수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들쭉날쭉 애드르는 64.6km의 호반도로는 그 풍경이 아름다워 드라이브 코스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용담호 벚꽃길은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특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담면 수천마을 이장 김치준입니다. 이곳은 벚꽃나무 그 경관림 사업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벚꽃이 아주 만발을 하고 아름다움을 자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약간은 그 비가 한 이틀 오는 바람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그 아름다움을 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찾아주세요. 아이고, 말하기 힘드네. 용담호를 둘러싼 용담호 벚꽃길. 언제 봐도 운치 있고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적 드문 소박함이 매력! 바로 데미샘 벚꽃길입니다. 데미샘은 우리나라 5대 강 중 하나인 섬진강의 발원지입니다. 데미샘 가는 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벚꽃길은 한적한 시골 풍경과 어우러져 산책하기 너무 좋은 길인데요. 자, 그럼 지금 데미샘 벚꽃길 상황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 특파원 나와주세요! 진안군 백운면 대유마을 문형철 이장입니다. 올해는 평소보다 벚꽃이 약 보름 정도 빨리 피었는데요. 지금부터 일주일 전에 피기 시작하여 지금 반송리 쪽은 일부 지고 있으며 신암리 쪽은 만개했습니다. 계곡길을 따라 2000여 그루의 왕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매년 봄이 되면 벚꽃과 자연 풍경이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환상의 벚꽃길입니다. 데미샘 벚꽃길 끝에 섬진강의 발원지 데미샘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숲치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데미샘 자연휴양림은 장기간 머물기 좋은 휴양지입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 여유와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곳에 오시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데미샘 벚꽃길을 보니 제 마음까지도 치유되는 기분인데요. 벚꽃 엔딩을 화려하게 장식해줄 마지막 벚꽃 코스는 바로 진안 곰티제 벚꽃길입니다.
화려한 벚꽃 터널 아래 봄 감성 충만. 막 찍어도 인생샷 던지는 건 당연지사. 곰티제 벚꽃길 빨리 만나보고 싶은데요. 현장 특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안군 북인면 세동리 우정마을 이장 손기수입니다. 이곳 벚꽃나무는 약 30년 이상 된 수령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늦게 꽃이 핀다는 벚꽃길이기도 합니다. 보통 예년에는 4월 15일경 가야 만개가 되었습니다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올해는 10일 정도 앞당겨 현재 만개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관광객들이 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많이 와서 다녀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진안 벚꽃길 생중계 어떠셨나요? 비록 현장에서 함께 할 수는 없어 아쉬웠지만 그래도 멀리서나마 진안의 아름다운 벚꽃길을 만나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벚꽃 휘날리는 봄날, 진안군의 아름다운 벚꽃길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꽃길만 걸으세요!